현대 자동차의 엔진 결함, 이 중대 결함을 현대차가 숨겼다는 사실이 한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지 시간 9일 내부 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 신고자가 탄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김광호 전 부장. 주변에서 뭐라 그래? 축하 좀 받았지? 친구들 뭐 아버지 대단하시다고 존경한다. 그거 뭐 밥 사라 소리 안 하나? 근데 제가 친한 친구들은 좀 사주고 선물도 그냥 카톡으로 선물하기 대부분이 뭐 집안에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나오는 말이 한턱 쏘라. 예,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쏘실 거. 아, 예, 뭐 좋은 건 나눠야 되니까 우리나라 옛 미덕에도 좋은 일 있으면 떡 나눠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벌써 떡은 나눠 먹었습니다. 예. 떡 돌리셨어요? 예, 예. 내부 제보를 한 뒤 직장에서 해고되었던 김 부장. 고통스러웠던 5년의 세월을 큰 돈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이거는 대박이다. 보너스다. 보너스가 대박이다. 회사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는 회사도 잘 되고 국가도 뭐 소비자들 다 좋아지는 방향이고 누가 손해보는 게 없어요. 뭐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뭐 다시 안 할 이유가 없죠. 내부 제보를 한 뒤 큰 위기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전국의 롯데칠성 지점들이 지난 3년 동안 무자료 뒷거래를 하고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롯데칠성 음료 탈세 의혹을 제보했던 김 과장. 회사 측 고소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수감 중입니다. 동생이 감옥 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 지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감옥 갈 거라 생각은 안 했어요. 아들의 비보를 들은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롯데칠성 때문에 형사 고소돼가지고 혹시라도 징역 갈 수 있다는 거 아시고는 그날 바로 쓰러지셨어요. 마지막 콜라 좋아하셨어요? 네,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탄산을 되게 드시고 싶어 했는데 산소 없기 때문에 못 드셨거든요. 아빠 제발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또 빨리 가습관이든 뭐든 나와서 제대로 살게 좀 도와주세요, 아빠. 2,400만 달러, 우리 돈 약 285억 원. 사상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업종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28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화재의 주인공은 전 현대자동차 품질강호팀 김광호 부장. 김 부장은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제보한 공을 인정받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낸 벌금 약 966억 원의 30%를 보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들립니다. 롯데칠성 음료의 탈법 거래를 국세청에 제보해서 뉴스에 올랐던 김 모 과장을 기억하십니까? 김 과장의 제보를 시작으로 국세청은 롯데칠성과 거래처를 대상으로 과징금과 탈루세액 등 총 49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김 과장은 국세청에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과장은 롯데칠성 음료 사측으로부터 고소당해 징역 2년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대기업에 다니다가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던 현대차 김광호 부장과 롯데칠성음료 김 과장.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2009년 현대기아차는 세타2 GDI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엔진보다 출력이 대폭 향상된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당시 그랜저, 소나타, K7, K5, 스포티지 등의 세타2 엔진이 장착됐습니다. 그런데 세타2 엔진을 딴 차에서 엔진이 꺼지거나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는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자동차 안전센터의 제이슨 레빈 전문은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really scary. They would be, you know, people talking about they were just driving on the highway and their car would catch on fire or they didn't even know it was on fire. Another driver would pull up next to them and say, you know, your car's on fire, you got to pull over. And those we started getting
not just one or two of those. We started getting a lot of them. And we... 이것이 바로 그 세타2 엔진입니다.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엔진이 이런 현상이 생기가 서비스 센터에 들어오면은 100% 이렇게 다 분해해가지고 원인 분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김광호 부장은 재직 당시에 세타2 엔진 대책회의 구성원으로 원인 분석에 나섰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 차는 왜 들어왔다고? 이 엔진은 뭐가 문제였다고? 초차 현상으로 시동 끄는 그리고 이제 엔진이 붙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타2 엔진을 분해했습니다. 엔진 오일 속에 반짝거리는 금속 가루가 더했습니다. 이게 그 베어링, 베어링이 이제 깔아먹는 거죠. 반짝반짝. 이게 베어링 가루예요. 예.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안 되죠. 그걸 깔아먹었다는 그 가루예요. 깔아먹고 나서 커넥팅 오일을 회전하면서 이 윤활이 제대로 안 되고 베어링을 긁어먹은 거죠. 커넥팅 로드의 베어링을 분해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베어링이 마모되어 있습니다. 엔진 출력은 강해졌는데 베어링의 강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합니다. 표면을 보시면은 이 완전히 이제 근데 얘도 오래 타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게 왜 그러냐니까 오일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새하고 새하고 부딪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오일이 유막을 형성해가지고 오일을 사이에 두고 회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소착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제 역할을 못할 정도로 강도가 약한 거죠. 베어링 강도. 이 2.4의 그 폭발력을 20년 이상 버텨야 되는데 지금 한 9년 정도 사용하고 나서 베어링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베어링 자체가 너무 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세타2 엔진의 화재 원인도 드러났습니다. 엔진의 피스톤과 크랭크축을 연결하는 커넥팅 로드, 즉 연결봉입니다. 세타2 엔진의 커넥팅 로드는 금속 가루를 압축시켜 만든 제품입니다. 금속으로 만든 단조 제품보다 강도가 약해 부러지는 현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엔진 힘이 더 큰데 힘은 더 많이 받는데 이 커넥팅 로드 자체가 설계 강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설계에서 검토했는데 감마 엔진보다 더 약하게 그렇게 설계 인장 강도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뭔가 설계 초창기에 기본 컨셉 자체가 잘못 돼 있었다. 버티지 못하고 깨져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거의 뭐 엔진은 무조건 박살나고 박살나면 거의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김광호 부장은 현대 기아차 엔지니어들이 세타2 엔진의 문제점을 기록한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베어링의 소착, 즉 타서 눌러붙는 현상으로 엔진이 손상됐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구조적인 결함이었는데도 현대기아차는 고객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유니크한 불량으로 대응했다. 그러면서 동일 문제 확인하여 뭐 조사 차단을 하도록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전자한테 네 차만 그렇다. 당신 차만 이렇다. 이건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 관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산발적인 불량 때문이지 이제 구조적인 결함, 그래서 리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에 한해 무상 수리를 해주고 불만을 무마하려 들었습니다. Well, as I said, there was an initial response to the what was referred to as the engine debris problem that was causing these engine failures. And if I recall correctly, the original response was that these were what we call anomalous. These were not very frequent. And they were addressable through fixes at the repair shop. This was back in the 2015-2016 period, and they were very hesitant and reluctant and quite, in fact, refused initially to engage in a recall conversation. 자동차 관리법에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 즉 리콜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판매된 세타2 엔진 차량은 240만 대,
전량 리콜 예상 비용은 약 2조 원. 경영진은 이 중 47만 대만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47만 대만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엄청난 위험은 난 장난한 거죠. 그 240만 대, 47만 대가 네. 미국만 미국만 그렇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 기준. 미국 기준으로만. 그 당시에는 국내는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왜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을 전량 리콜하지 않았을까? PD 수첩의 질의에 현대 기아차가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2015년과 2017년 리콜된 세타2 엔진은 엔진 결함이 아니라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광호 부장의 리콜 축소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도 설명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한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김광호 부장. 리콜 비용을 아끼려고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경영진의 조치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품질 문제의 그 내용이 엔진이 깨지고 불이 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축소해서 뭐 비용이 뭐 많이 들고 뭐 이런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좀 줄여서 하자. 이게 그 엔지니어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뭐 저 PD님이 그 오너다. 뭐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조 단위로 드니까 좀 뭐 줄여서 하자라고 위에서 밑에서 보고가 올라오면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축소해서 하자.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뭐 도저히 제가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타 엔진 전략팀의 담당자였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사람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생각이 없죠. 고속도로 달리다가 엔진이 깨져가 불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엔진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저히 침묵할 수 없었다는 김광호 부장. 회사 감사실을 찾아가 경영진이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은폐한 사실을 제보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신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미국의 GM하고 도요타가 리콜 은폐해가지고 조 단위의 손실이 발생된 적이 있다. 그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 그런데 지금 품질 책임자들이 당장에 자기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 신고하고 하는데 다 나중에 회사가 다 지금 책임져야 될 문제다.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아서 리콜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엉터리로 결정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제가 감사실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한 거의 말로 뭐 두세 시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 답변이 왔습니다. 부장님은 본인의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엔진 결함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문제입니다. 결함을 숨길 경우 징역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현대 기아차 경영진은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은폐하려 들었습니다. 김광호 부장이 위험성을 지적하며 회사 감사팀에 제보까지 했지만 경영진은 김 부장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이로써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김 부장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비슷한 시기 롯데칠성음료 영업부서에 근무하던 김 과장은 회사 영업조직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롯데칠성 대리점의 영업사원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 손실을 보면서까지 할인 가격에 무자료 거래를 했고 이 때문에 도매상들이 탈세를 할 여지를 주었다는 겁니다. 김 과장은 내부 제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의 한 롯데칠성음료 대리점. 영업사원들은 월말 마감날이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할당량 달성을 강요하는 이른바 밀어내기식 강압 판매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전직 영업사원을 만났습니다. 어떻게든 해서 채워라. 계속 이제 강압적으로 계속 이제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계속 끌어넣어요. 그 스트레스가 이제 뭐 참 힘들죠, 이게. 압박이라는 게 어떤 형태였는지. 뭐
뭐고 부분에서는 뭐 30 부분장들 매출이 뭐 왜 이런 식으로 되냐 뭐 계속 깰 거고 그러면 지사장은 또 각 지점장한테도 깰 끼고 그럼 각 지점장들은 또 이제 영업사원들은 깰 끼고 내리갈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채워라 실제로 제 담당도 김 과장도 와가 진짜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와가 뭐 좀 팔아도 뭐 좀 팔아도 하는 소리가 뭐 팔 거 없나 뭐 좀 팔아주세요 그거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쵸 뭐 문자도 저도 받고 뭐 사무 회사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도 문자도 받고 높아이면 회사 들어왔어 감당하기 힘든 목표치였지만 인사 고과를 잘 받아 승진을 하려면 어떻게든 할당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과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달에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거라고 했어요. 3억에서 4억을 팔아야 되는. 예.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영업사원들은 편법을 썼다고 합니다. 가판, 즉 가짜 판매였습니다. 할당량 압박을 받은 영업사원은 상품을 건네주기도 전에 도매상들에게 1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받습니다. 할인해 준 만큼의 금액은 영업사원이 부담합니다. 상품은 다음 달에 넘겨주는데 대부분 무자료 거래여서 탈세의 원인이 됩니다. 가상 판매, 가짜 판매. 회사에 물건만 있고 영업사원들이 각 그릇에 파는 것처럼 회사에 상품을 보고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물건을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판매만 잡는 거죠. 서류상으로만. 선생님은 무슨 이득인? 싸게 받잖아요. 덤핑을 받는다는 거죠. 추후에? 차후에, 예. 만 원짜리를 뭐 9천에 받는다든지 8,500에 받는다든지 그 받으면 그만큼 제가 득이잖아요. 음료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매출이 느는 거니까. 회사는 손해볼 게 없죠. 담당이 담당 과장이 손해보는 거죠. 그 개입은 담당이 다 아는 거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이 가짜 판매 때문에 빚을 지고 퇴사하는 영업사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회사 일을 하는데 내 돈을 내가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롭스가 나가지고 그만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나는 판매를 하면은 절대 저렇게 진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처음에 소액사 할 때는 그냥 이제 막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가서 어디 딴 데 나가서 일을 하면은 이 월급을 받겠나. 어차피 저도 이제 고졸이고 이래가지고 어차피 나가서 다른 데 일할 데도 없고 마땅히.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자. 버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왔던 게 그만큼 쌓였던 거죠. 이 대리점 김희준 과장의 거래 자료입니다. 가짜 판매를 하며 입은 손실을 메우려 제2금융권과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대출이 한도에 이르자 친인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올해도 그때 남동생한테 돈 빌리고 가족들 돈 빌리고 저도 또 3천만 원 해주고 이제부터 절대 하지 마라. 너 정말 그럴 것 같으면 회사 그만두고 나온나. 지금 네 나이에 일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정말 못하겠으면 돈 들고 나와서 손 들고 나와서 아예 일용직을 하든 아예 대리점에 가서 일을 하든 더 이상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내가 유통업이 이런지 정말 몰랐다고 했는데 알겠다고 했는데 1년 된 후에는 또 돈이 대출이 또 몇 억이 생겨서 결국은 손 들고 회사에 신고를 했죠. 2018년 김 과장은 회사 채권팀에게 밀어내기식 강화 판매로 큰 손실을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강화 판매 지시 문자와 판매 장부, 금융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김 과장의 손실을 전액 보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1억 9,600 본인이 좀 손실을 봤다는 부분은 회사가 이제 변제를 해줬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이제 본인이 한 1억 6천 정도 과거에 2014년도부터 2017년 사이에 회사에 넉 변제한 금액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변제해달라고 돌려달라고 개인 채무가 이제 주장해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은 본인이 이제 사회단체라든지 국세청 이런 걸 운운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해서 회사가 이제 선처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했던 거고요. 이 과정에서 롯데칠성 음료 측은 김 과장에게 재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조사 과정에서 상무님 내려왔을 때 상무님한테 상무님이 이제 저희한테 그랬죠. 이제 계속 다닐 의향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계속 다닐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 과장은 이제 계속 다닐 의향이 있다. 그래서 뭐 지입차나 뭐 이런 식으로 한 자리에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던 거죠. 네. 아, 두 분이 그때 같이 계셨어요? 네. 그 얘기를 같이 들으셨어요? 네. 그때 상무님 있을 때는 같이 들었었죠. 그걸 상무가 제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김 과장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상무님 먼저 얘기했어요. 회사를 계속 다닐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회사 측은 재취업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김 과장은 롯데칠성음료의 무자료 거래 등 탈세 연루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이 아, 정말 나쁜 회사구나. 대표이사 한 사람 본부장까지 전부 다 자기를 거짓말하고 눅눅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도 이제 국세청하고 하겠다. 저는 말렸죠.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아무래도 못 이긴다. 네가 되게 못되게 이길 건데. 그러나 너 진짜 TV나 영화에 나온 것처럼 너 어디 가가지고 이제 누가 죽이면 어떡할래? 저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하긴. 아 누나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서 안 그래? 괜찮아. 이제는 이런 사회 아니야. 김 과장은 롯데칠성음료와 도매상 사이에서 벌어진 탈세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탈세 수법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다 설명해주고 이제 자기들이 궁금해하는 거 막 진짜 피를 토하며 설명해주고 집에 와서 메일로 보낸 것도 다 있잖아. 메일로 다 보내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국세청이 너무 미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더뎌요? 이렇게 물었거든. 국세청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원이 없다. 근데 이제 일은 너무 크고 인원이 없어서 좀 더디다. 그러면 제가 그냥 조금 이제 조사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제가 언론 보도하면 안 되겠냐고 고소를 하든가. 내가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하지 말래. 김 과장은 무자료 거래 등 롯데칠성음료의 탈세 의혹을 MBC에 제보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MBC에 딱 제보를 했는데 MBC는 그 짧은 시간에도 뭐 때문에 탈세를 하고 어떤 식으로 탈세를 하고 탈세 금액까지 거의 다 정확하게 딱 알더라고. 그래, 딱 언론 제보 나오니까 그때부터 조사 방법이 확 달라지는 거 있지. 이래서 정상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고. 내가 그때 MBC에 보도 안 했으면 아마 굉장히 축소돼서 했거나 안 그러면 진짜 뭐 유야무야하게 그냥 흘러갔을지도 몰라.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의 무자료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와 도매상을 대상으로 총 493억 원의 탈루세액과 과징금을 추징했습니다. 그러자 롯데칠성음료 측이 김 과장을 횡령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다시 이제 다시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재취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성사 안 되면은 또 본인이 그 재직 중에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단체, 언론사, 국세청, 검찰 뭐 이런 데 가서 고소하면서 문제를 야기하겠다. 그래서 회사를 이제 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해서 회사가 부당한 주장이라든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을 채울 필요도 있어서 고소를 했던 거고요. 회사가 횡령이라고 주장한 것은 김 과장이 부채 내역을 회사에 털어놓던 달 판매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손실로 생긴 빚을 갚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김 과장은 이제 4월 말에 그때 이제 하면서 수금을 해서 개인 빚을 청산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사건을 터뜨렸던 부분이라서. 근데 결국은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회사하고 합의문을 작성을 했고 회사에서도 위로금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 뒤에 와가지고 공공횡령으로 한다는 게 그거는 조금 이상하죠. 위협겠죠. 보복소송이죠.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정거래위나 국세청에 당신들의 나쁜 짓을 그냥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신고하겠다는 게 잘못되면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나한테는 약속을 안 지켰으니 난 이제 평범한 사람이니까 너희들 잘못한 거 나도 그럼 신고할게. 너희들 잘못했으면 벌 받아라. 이런 거였어요.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횡령과 공갈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호루라기 재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익제보자로서의 역할을 감안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회사에 대해서 일종의 좀 횡령이나 또는 어떤 강력한 요구, 금전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롯데칠성의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실적 부풀리기. 그게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그렇게 돼왔고 숱한 거기에 그 영업사원들이 그렇게 당해온 겁니다. 갑질이죠, 전형적인. 이러한 갑질의 구조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당하는 을들의 이 고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런 그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김 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정 받지 못하신 이유가 뭐예요? 공익신고 이제 법에서는 이제 요 위반의 행위가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이제 법률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데 그게 471개 법률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국세 관련 법률이 요 법률에서 빠져 있습니다. 네. 왜 국세에 관련된 건 빠져 있는 겁니까?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 세금에 관한 정보가 예민한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좀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 은밀하게 벌어지는 탈세는 내부 제보자 없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탈세 관련 내부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세청과 관세청의 반대로 폐기됐습니다. 그 이유가 국세청이나 관세청은 권익위가 탈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일 것이고요. 실제로는 탈세 제보를 받은 권익위가 예를 들어서 왜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었는지를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과세를 한다면 국세청, 관세청 입장에서는 좀 면이 상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즉 자신의 업무를 침해당한다거나 자신의 업무를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죠. 일종의 이제 조직 이기주의나 부서 간의 칸막이가 작동을 해서 저는 이 법의 개정을 관세청과 국세청이 반대했다고 봅니다. 국세청은 탈세 신고자에게 탈루세에게 최대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탈세 제보를 통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김 과장은 국세청이 추징한 탈루세액과 과징금 등 493억 원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논리는 그거예요. 중요 자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 제보로 인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건 맞고 그걸로 인해 추징된 건 맞은데 중요 자료는 아니었다는 그런 논리인데 첫 번째 변론기일 때 재판부가 굉장히 일침을 했어요. 그 피고 소송 수행자에게 이게 그냥 다짜고짜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하면 재판부가 어떻게 손을 들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사가 됐고 그리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데 씨가 제출한 자료는 그래서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이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짜고짜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할 답변이 아닌 것 같다. 제대로 답변해라 라는 식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국세청에서는 탈세 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죠. 국세청은 왜 김 과장이 제출한 자료들이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까? PD수첩의 질문에 국세청은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업사원이 200명이야. 그리고 거래처가 수백 군데, 수천 군데야. 롯데칠성음료가 조직적으로 12년간 계속 탈세를 해왔던 사건이거든. 이걸 어떻게 그냥 단순 제보만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인데 당연히 그래놓고 이제 롯데칠성음료 298억 그리고 그에 관련된 거래처 수백억, 총 400억, 500억을 걷어들이는데 어떻게 국세청의 그 직원의 수고가 없을 수가 있나. 그거 진짜 좀 너무하다 아니냐?
대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인데 대기업하고 국가기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놈이 누가 제일 원망스러워? 저는 국세청 보호 안 해준 거. 재판 때 국세청이 갖고 있는 롯데 관련 서류라든가 불법인 거, 동생 관련되는 거 좀 제출해달라고 두 번 세 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제출 안 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약간 제출 명령식으로도 했는데 그리고 끝까지 안 나왔어요, 서류는. 롯데는 물론 100분 나쁘지만 제 생각에는 국세청하고 국가기관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에서도 내부 고발자라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대우라든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선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국세청 보상법에 따르면 탈세 제보자는 최대 40억 원 한도 내에서 탈루세에게 5에서 20%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 과장의 내부 제보를 계기로 추징된 과징금과 탈루세액이 총 493억 원. 최대 한도로 받을 경우 약 4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세청은 김 과장의 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란 이유로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보복성 고소를 당한 김 과장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세 관련 제보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법규 때문에 김 과장은 공익신고자로서 법의 보호조차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과연 그 누가 국세청을 믿고 탈세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롯데칠성음료 김 과장과는 다르게 현대자동차 김광호 부장은 한국국토부 대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한국 국토부가 현대 기아차의 엔진 결함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규정에서 미국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감사실에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사실을 제보했던 김광호 부장. 2016년 내부 제보를 결심합니다. 1년을 지내면서 회사에서 뭔가 좀 감사 결과나 뭐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있을 거로 기대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실해지니까 그거를 보면서 좋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안 움직이면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그 무렵 미국에서는 부적절한 리콜에 분노한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 타카타사가 제조한 불량 에어백이 문제되고 있었습니다. At that time. The Takata airbag scandal was very, very much in the news. Around the world, a couple of dozen people have been killed in connection with Takata airbags that did not function as they were supposed to, with a pillow blowing up in front of your face when you get into an accident, but instead a piece of metal or pieces of metal, shards of metal flying at your face and your head when you get into an accident. 이때 내부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타카타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마크 릴리 씨였습니다. My name is Mark Lilly. I am now retired but educated as a chemical engineer with a specialty in explosives and pyrotechnics and propellants and so forth. I at the time this is about the Takata airbag fiasco which if your viewers aren't familiar with it, Takata Corporation made about a third of the airbag inflators, that is the canister that burns a propellant and puts the gas in the automotive airbag, about a third of the world's supply. 설계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마크 씨가 경영진에게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nd my contact with directly with the directors of Takata indicated to me that he would pass my concern on. But that I shouldn't expect any action on it, that they had already decided, regardless of the technical problems, they were going to go ahead because of the financial advantage. I tried for several months to dissuade people, to persuade people that this wasn't the thing to do, to drag our feet on rolling out the new formulation,
But when that failed, I found ethically I just had no other option but to leave the company. Good evening. We start tonight with the biggest product recall in American history. 2014년 마크스의 내부 재보로 차량 천만 대에 대한 리콜 명령이 떨어졌고 타카타사는 파산했습니다. 당시 마크 씨 등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우리 돈 약 12억 원이었습니다. So the two of us split a reasonably small reward. Total was about $1 million, a little over $1 million. And that was split between my co-whistleblower, myself, and of course the attorneys involved. 이 사건 등을 계기로 미 의회는 공익신고자에게 금액에 제한 없이 추징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What I can show in my research is in most of those cases, the first thing that you have to understand is the average whistleblower receives approximately 10% less in income throughout their whole career. So it's not like for just one or two or years, but throughout their whole career, compared to someone who decided not to blow the whistle, but was in a similar position, worked at a similar company. So the costs are really, really huge. And once you understand that, it changes the way how you think about these cash for information programs, because you understand that it is not a bonus, a reward, some extra money. No, it is like an insurance payment where you actually compensate the whistleblower for the costs that he or she incurs. 새로운 공익신고자 보상법이 생긴 것을 확인한 김광우 부장은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또 가족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게 사실 그때 이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라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가족들한테 저는 제 자신이 뭐 결심하면 되는데 제 혼자 같으면 결심하면 되는데 가족들 같이 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이 진짜 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가족 설득을 제가 못합니다. 2016년 8월 김광호 부장은 직접 미국으로 가서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은폐한 내용을 제보했습니다. 두렵진 않았어요. 되게 두려웠죠. 제가 미국에 갈 때 MBC 그때 그 시사 매거진 기자분하고 사전에 미팅하면서 내가 태평양 날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태평양 다시 건너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미리 자료를 줄 테니 내가 불의의 사고가 생기면은 당신이 이 문제를 좀 내가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지구상에 사라지더라도 당신이 좀 이 문제를 디니를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이셨어요? 그 정도 각오 없이는 이 일을 못합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바로 체포될 수 있다고 전에 들었다. 그러니 내가 저를 이제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넘겨줄 테니 그 뒷일은 이제 최 기자가 다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제보가 안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랬었죠. 이렇게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담대한 분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모습. 현대 기아 자동차는 결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580은 엔진 소음의 원인을 취재하다 김 부장이 제보한 세타2 엔진 결함 문제가 MBC를 통해 한국에서도 보도됐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포상금까지 받으셨으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지 처음에 이거를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도 없었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를 못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 도와주는 전문가도 없었고 현대차는 뭐 이분 좀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시고 뭐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광호 부장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왜 게시판이라든가 커뮤니티 같은 데서
김광 부장이 돈 욕심이 나서 이런 제보를 했다든가, 뭐 중국으로 무슨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잘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폭로를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죠. 한국 기업의 문제를 미국에 제보했던 이유로 김 부장을 이완용에 비유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발언의 주인은 현대기아 자동차의 결함을 적극 폭로해왔던 박병일 씨. 이거였어. 뭐 깊은 뭐 아니고 핵심적인 일이었어.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한국권 한국계 세야 내려야지. 우리가 미국에 제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금을 받거나 이런 거는 내가 조선시대에 따랐다면 이완용 비슷한 거 아니냐. 나라를 꼭 팔아먹은 거냐. 우리나라의 기업, 그것도 1등 하는 나라의 정부를 제공해가지고 한국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미국까지 제보해가지고 그 상금을 받았을 때 우리가 편하게 살게 되냐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컸습니다. 결함 제품은 전량 리콜해야 한다는 원칙이 한국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 위험에 빠뜨려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 밟은 거 아니야? 당신들이 문제야? 이렇게 막 오히려 소비자를 탓하고 소비자를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부에서 이미 자기들도 제작 결함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게 문서로, 내부 문서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국면 전환인 거죠. 그 정황으로만, 의혹으로만 이제 있었던 거를 내부 문건을 통해서, 내부 고발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된 거니까 이 상황에서 또 국면이 확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했지만 김광호 부장은 해고당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의 고소로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압수수색 오래인데 그때 그게 계셨었나요? 네, 저희 다 있었어요.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저 엄청 당황했죠. 그러니까 눈물 나는. 이 경찰이 정말 나쁜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정말 공정하게 잘못된 거를 반려동 신고를 했는데 그 과정이랑 제대로 보지도 않고 왜 이 정당한 사람을 잡으러 왔냐면서 제가 막 그 경찰들한테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심각하죠. 그때 당 상황은. 결론하기 전까지는 형사고소 당해보십시오. 경찰 조사받고 회사를 잘렸지. 생활비는 없는데 맨날 불려다니면서 이제 기소되면 재판 가는 거니까. 진짜 그 상황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 뒤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김광호 부장은 그로부터 5년 가까이 직장 대신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괴로운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2017년 1월 7일부터 해고되고 나서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날짜도 기억하세요? 예, 그 카드에 날짜가 찍혀 있어가지고 2017년 1월 7일 날 이 첫 출근해가지고 뭐 4년 하고 그 5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이메일이 날아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김광호 부장의 기여도를 인정해 2,400만 달러, 우리 돈 28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And it's also notable because the award is at the very top of the range that NHTSA was able to award Mr. Kim. At the very top, to pay him 30% of that $81 million, both to recognize his contributions to ensuring the safety of motorists around the world, but also to send, I think, a very strong message to auto industry employees all around the world that NHTSA wants their information, that NHTSA will work with whistleblowers, will protect whistleblowers, and at the end of the day will reward whistleblowers monetarily. 내부 제보로 세상을 바꾼 김광호 부장. 공익 신고자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공익 제보 전략 연구소라든가 뭐 그런 형태로 공익 제보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제 경험을 좀 살려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그 불합리한 이런 보상 체계를 좀 뭐 국회에서 그다음에 여러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서 좀 더 개정을 하는데 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 자동차 엔지니어로서의 그 역할은 지금 뭐 더 이상 수행하기는 힘들 것 같고, 공익 제보자로서 저한테 정말 좀 성공적인 모범 사례로 좀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좀 미래의 공익 제보자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좀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김광호 부장이 미국이 아닌 우리 국토부에 현대 기아차의 엔진 결함을 제보했다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었을까? 2016년 기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결함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한도로 벌금을 부과해도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1억 원, 총 2억 원의 벌금을 내는 데 그칩니다. 한국 공익신고자 관련 법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벌금의 4에서 2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김 부장이 한국 국토부에 제보를 했다면 보상금을 최대 한도로 받더라도 벌금 2억 원의 20%인 4천만 원밖에 받을 수 없던 겁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상한선 없이 벌금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김 부장이 미국에서 받은 285억 원의 보상금, 그리고 한국에서 받을 수 있었던 4천만 원의 보상금. 물론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만 바라고 제보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보상금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갉아먹는 범죄가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벌어지는 현실에서 내부 제보자마저 없다면 이들 범죄를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공익신고자의 존재가 중요한데도 우리 사회는 합당한 보상 없이 의인, 즉 의로운 사람이라는 명예로만 대우해 드린 게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익신고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가 탄생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상에 관한 법과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기를 촉구합니다.